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기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인기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 게임입니다. 자, 넷마블 게임즈 요즘 신규 상장해 가지고 초종을 받았는데요. 요즘 이게 좀 인기가 많아요. 자, 근데 넷마블 게임즈는 지금 거래소 종목이긴 한데 지금 액면가 100원입니다. 네. 액면가 100원인데 이게 왜 액면가 5,000원짜리 그 종목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이게 액면가 100원에서 지금 현재 14만 8천원인데 5,000원짜리로 환산하면 어때요? 몇백만이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자, 몇백만 한다. 그럼 넷마블 게임즈가 삼성전자보다 비싼 주식인데 삼성전자 같은 그러한 가치가 그런 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아직까지 좀싸 보이진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거저 평가됐을 때 사가지고 고평가될 때 파는 거죠. 오히려 많이 상장할 때좀 거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를 지켜내네요. 보유는 하시되 반등에 줄여 보시고 여기를 이탈한다 할 때는 그냥 일단은 포지션을 좀 많이 축소를 해 보시거나 좀 포지션을 나와 보는 게 좋겠죠. 자, 다음 S마크입니다. 자, 요즘 이 S마크 좀 시끄럽습니다. 어디서 문자도 오고 하는데 지금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올라올 때 여러분 좀 비중을 줄여 주세요.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가 지금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여기 거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 올라올 때마다 좀 많이 축소를 해 주시죠. 많이 축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마크는 문자가 많이 부자빠 해가지고 문자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88TV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자빠님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하라라고 하지는 않아요.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한테 문자로 왜 보낼까요?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혼자서 사야지. 왜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한테 문자를 다 보내서 살까요? 사라고 할까요? 그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S마크는 요즘 시끄럽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양봉 클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필룩스. 네, 필룩스 이제 단기 반등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오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차 5,000원 위로 살짝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차또 올라온다면은 이제는 좀 축소하시죠. 반등도 나왔고 신용도 많습니다. 그럼 축소 관점. 자, 그리고 SD생명과학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떴습니다. 좀더 검증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양봉이 이렇게 크게 올라올 때 있죠. 이때는 그냥 적당히 이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경산업개발. 자, 일경산업개발은 뭐 단기로 좀 떴네요. 이제 저기 여기가 1,500원, 1,600원이 여기 근처가 한번 막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조종할 것 같아요. 여기 올라 제차 1,500원, 1,600원 온다면 이제 좀 축소를 해보시죠. 조종 한번 해야 됩니다. 단기 조정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축소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인기 종목 5종목 진단하였습니다. 자, 오늘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